おお、ヘドロが消えてなくなったぞ。これで佐渡も。なんだ。お前が佐藤。아, 솔직히 저 단계 보스 하면서 약간 좀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어 나왔어. 今のは聞いたら気をつけるんだぞ。웬만한건좀아까운데주제2페이지가있어? 올 쉣. 완전 너의 근무대니? 奴はヘドロの中を泳げるのか。あんなに逃げ回られたら追いつけないぞ。これだけヘドロがあるのに動きにくい。どうにかできないか。
우리 쭈꾸미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요. 귀엽네. 근데 이쯤 되니까 뭔가 되게 아쉽다. 연걸들 아예 얼굴도 못 보는 게. 바지가 이쁜 게 없어. 어울리는 게 없어. 어울리는 게. 어? 야만인? 차라리? 뭘 입던 다 별로야. 子孫よ 我が血を継ぐ者 シドよ その声は さっきからずっと俺たちに話しかけてきていた 私はあなたのはるか遠い祖先 初代ハイラル王に仕えた ゾーラ族の戦士にして 水を司る賢者 あなたの流れるような戦いぶり見事でした。さすがは我が子孫ゾーラの誇りです。あれはヘドロの元凶であり魔王によって差し向けられた魔物。その目的は先ほど触れた石碑石があなたの手に渡るのを防ぐことでした。魔王と碑石だって。 これからのあなたにとって重要なことなのです。だからどうか聞いてください。封印戦争の悲劇、そして我が一族の運命を。 それは今よりはるか遠き過去の出来事。この地にハイラル王国が樹立され間もなくのこと。 罪なき人々を襲い、その国を滅ぼさんとする巨悪が現れました。それこそが魔王。ですが、それに対抗すべく、初代ハイラル国王ラウルと6人の戦士が立ち上がったのです。ラウルは魔王と戦うための術として、秘石を私たちに渡しました。それは 持つ者の力を倍化させる秘宝。私もその一人、水の賢者として秘石を携え戦いに臨みました。しかし奴は強大でした。我が水の守りも貫く苛烈さ、恐るべき俊敏性。ついに国王ラウルは 魔王を倒すことはできないと悟り、己を犠牲にして封印することで戦いを終わらせる選択をしたのです。それが封印戦争。そのしばらくの後、6人の賢者が1人、時の賢者が私のもとを訪れ、 ゾーラ族の運命を決定づけました。いずれ魔王の封印は解け、再び動き出します。そうなった時、対抗する力が剣士リンクには必要。お願いです。水を司るゾーラ族の力を貸してください。我らに
なすべきことが定まった瞬間でした。魔王討伐は我らの悲願。我がゾーラ一族は魔王復活の時、再び水の賢者として目覚め、剣士リンクと共に戦うことを誓います。これが封印戦争の悲劇と我が一族の運命です。あなたたちの活躍でゾーラの里は救われました。しかし魔王復活は近いでしょう。我が子孫シド、どうかこの秘跡を継承し、私が時の賢者と交わした約束、剣士リンクと共に戦う誓いを果たしてください。リンクと共に戦うことが俺の運命。俺はここに里を救いに来たつもりだったが、ハイラル全土を救えと託されるとは。ご先祖様のように俺もハイラルを守ってみせる。奇跡は俺が受け継ぐぞ。俺は水の賢者。見ろ、これが賢者の力だ。さあリンク、手を。水の賢者シドの名において君と共に戦うことを誓う。受け取ってほしい。これがその証だぞ。その指輪で俺の力はいつでもリンクと一緒だぞ。改めてよろしくな、リンク。さあ里へ戻ろう。
뭐? 얘는 확실히 리터에 막을 때도 느꼈는데 뽕차는 연출이 뭔지 알아. 아 솔직히 그 이제 시드 기억의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거 볼 때 모험의 기록 예 요걸 보는데 뭐랄까 그건 다시 안 보여주네. 뭐 어쨌든 보는데 한 3할 정도는 다른 연걸 아니 다른 현자 내용이랑 똑같았잖아요. 과거 봉인 전쟁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현자가 자기 후계자한테 말을 거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완전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아 그리고 젤다가 현자 찾아가는 부분도 완전 똑같았지. 솔직히 캐릭터만 바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감흥이 덜했어. 근데 이제 시드가 현자한테 선택받고 네가 후계자다 요런 내용을 보는 건 뭐 슬슬 약간 올라오다가 뽕이 약간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흥이 식어가고 있었는데 도레판 왕이 우리 장인어른이 시드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랑 환호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진흙이 싹 거치고 요런 것들이 야 참 확실히 보길 잘했어. 확실히 스토리 먼저 하길 잘했어. 지금 여행도 너무 재밌는데 탐험도 너무 재밌고 계속 코르고 찾으러 다니는 것도 재밌고 사당 부수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조합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지. 근데 와 메인 스토리가 이렇게 재밌게 느껴질 줄 몰랐네. 물론 야숨도 메인 스토리 재밌긴 했지. 그 연걸들 이야기를 메인 스토리 안 하면 아예 못 보니까 그때도 못 봤었으니까. 와 근데 이게 아 무즈리가 가는구나. 아이고 잘 됐네. 혼나고 있네. 귀엽네. 야 너는 그게
아니야, 그거는 구했어. 야, 쟤 너무 귀엽다. 아니, 그거 구했어, 얘들아. 보여줘야 되나? 직접 쓰고? 아, 링크가 말을 하네. 아니, 너 정말 속 편하게 산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잔소리였구나 이게. 아, 참 이 조라족 역캐들 디자인이 참 이뻐요. 어? 조라의 경갑이 뭐야? 조라 부츠 말하는 건가? 자, 이날은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 듣자. 그래, 상황은 상황답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셔야지. 어, 잠깐만, 적응 안 된다. 어, 그 얼마나 내가 저거 했었다고. 씨, 적응이 안 돼버리네. 물 속을? 고대 조라의 재단? 아까 거기 아니야? 인파가 그리고 여기 왜 와 있어? 네. 해보라 남쪽? 해보라 남쪽? 어, 그거 봤잖아. 응, 봤어 봤어. 조라족의 명예, 광린의 창. 알겠습니다. 야. 오. 오. 어? 하. 원기계 맛있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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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사파이어 하나? 거래하지 않을 내게는 뭐야? 잠시만, 이거 다시 좀 올라가 봅시다. 마을 동쪽에 있는 저수지? 아, 그러니까 거기 맞네. 여기 미파 공원 쪽으로 해서 가보죠. 아니, 물속을 다닐 수 있다고? 니네 물속도 구현했니? 설마. 그럼 따지고 보면 월드가 4개야. 물론 물속은 월드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짓을 했다고? 잠수 포인트에서만 잠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그런 거면 말은 되니까. 뭐야, 쟤네들이 다 같이 나오네. 난 한 마리만 나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와, 이 참 진짜 야숨이랑은 너무 다른 감각이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긴 해. 혹시 그 현자 힘이 강해진다는 거 스킬이 늘어나나? 그래서 스킬 슬롯이 4개인 건가 지금? 그런 거면 너무 어마어마한데? 쓰레기였잖아. 내구업 대가 붙으면 뭐하냐. 녹슬었는 거. 고대 조라의 재단. 이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이 또 빠졌어? 물이 어딘가로 빠졌다고? 물이 완전 없어져 버렸네? 잠깐만. 그럼 그 포인트로 들어가면 나오는 거 아니야? 조라의 경각? 여기서 파트 좀 바꿀게요. 이거 너무 오래되겠다 또.